오, 브레이브걸스 앤 펜바타. 약간 아바타 그런 건가 봐요. 피어레스의 질문을 모아 준비했대요. 우리가 답변하는 건가 봐. 이거 PPT라서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민영 언니가 아까 이거 스타트 여기를 굳이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여기를. 아~ 클릭해서 스타트를 이렇게. 언니. 아, 죄송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오, 뿌걸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한 뿌걸. 민영, 메보자, 유정, 꼬북자, 은지, 왕눈자, 유나, 단발자 이렇게. 오. 보기만 해도 흐뭇하대. 귀엽게 해주셨네요. 민영 언니 윙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윙크하는 거예요? 윙크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랑 싸우는 중이에요? 윙크인데 완벽하지 못한 윙크네요. 네. 되게 예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넘겨볼게요. 한 번 더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오, 자, 비긴카. 어, 1. 베스트. 브레이브걸스가 최고의 그룹으로 떠오르면서 이룬 것들. 여기 아, 이게 궁금하신 거구나. 목차, 아, 목차. 목차, 언니들, 목차. 목차. 어.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1번은 이제 브레이브걸스가 최고의 네. 그룹으로 떠오르면서 이룬 것들. 네.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브레이브걸스 멤버의 오. 개인이 궁금하다. 3번 ask. 피어레스가 브레이브걸스에게 묻는다. 오. 궁금하다. 오, 팬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네 번째는 a view. A view. 네. 피어레스가 보고 싶은 브레이브걸스의 모습. 5번 에너지. 브레이브걸스에게 힘이 되는 피어레스의 응원글.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네요. 오, 베스트. 브레이브걸스가 최고의 그룹으로 떠오르면서 이룬 것들. 오, 언니가 이거 한번. 아우, 꼬북자, 꼬북집 광고 성사.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우, 꼬북자가 가장 좋아하는 꼬북집 종류는? 저는 오리지널 좋아해요. 오,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오리지널이 무슨 맛이죠? 콘스프만 말하는 거죠. 그럴걸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치킨 꼬북칩으로 팬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이거 근데 기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팬들이 DM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알았는데 되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팬분들이 해주셔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고 각종 CF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분이 어때요? 일단 더 너무너무 행복하고 되게 꿈만 같아요. 이게 사실 맞아요. 저희가 잘해서보다는 팬분들이 이 자리를 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팬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유나가 한번 네. 소개해주세요. 완판 요정 유나, 리베르 섬유향수 언급 후 완판. 오, 이것도 박수 한번 줍시다. 그냥 어떤 비하인드에서 가방 소개하는 거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꺼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오우씨 제가 완판 요정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 본인 입으로 완판 요정이 완판 뭐 가수 이런 것도 아니고 완판 요정이 됐다는 아유 입에서 날개 나오고 있어. 한번 메뚜기 때 비유되는 피어레스 뿌걸이 말만 했다면 품절 본인이 가장 애착하는 제품. 근데 사실 가장 애착하는 제품을 따로 두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를 되게 많이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래서 애착하는 제품 하나만 말해주기에는 조금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유나한테 광고 하나 주세요. 네. 네. 그게 가장 애착하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죠? 유나씨? 이래요. 네. 주세요. 그럼 뿌걸이 제일 하고 싶은 광고가 있다면 즉석으로 CF 각각 멤버씩 한번 보여드려는데? 이거 진짜 우리 말 많이 했었는데 진짜 많이들 진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좀 얘기 안 했던 거 해볼까요? 얘기 안 했던 거? 근데 웬만한 걸 저희가 다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해보고 싶은 건 사실 주류 광고에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언니가 그렇게 이걸 외쳤는데 제가 그렇게 돌리면서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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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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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많이 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롤리 롤리 롤리. 네, 후기를 말해줘. 아, 도시락 받을 때 어땠어요? 리본 소품은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유튜버 비디터와의 식사 약속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도시락 받을 때 너무 기분 좋았지. 네. 그런 거를 처음 받아봤어요. 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멤버들끼리 막 인증사진 찍고 그랬었잖아요. 아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실. 근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분들도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리본 그 소품은
민영 언니 아이디어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사실 제가 헤어를 원래 풀고 하는, 네, 오늘 그때 풀고 하는 컨셉이었는데 묶었어요. 그 리본을 이용해가지고 팬분들이 또 그걸 아시더라고요. 저거 도시락 야. 리본 아니냐고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아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리얼 있는 그대로 브레이브걸스 멤버 개인이 궁금하다.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면 비방용이 많을 텐데 저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최고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도전해본 적은 없어요. 뭔가 다른 어디서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은. 근데 언니 확인을 뭐, 해봐야겠어요. 근데 언니 높이 올라가요, 진짜. 굉장히 사진 인자하게 나왔네요, 언니. 굉장히. 어우, 사진 인자한 걸 뽑아주셨네.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그 앞에 저는 네. 쪼그러져 있고. 어우, 이런 사진들을.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그 앞에 저는 네. 쪼그러져 있고. 눈물 2019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아, 이게 제가 공백기 때 저희 이제 차크훈 오빠랑 같이 듀엣곡을 냈었는데. 눈물이 나. 자꾸만 나 스쳐흐르는 노래 가사에도 눈물이 나 자꾸만 나 스쳐흐르는 노래 가사에도 오! 야오, 스튜디오에 아주 빵빵 울리네요. 꼬북자 브이라이브, 브이라이브 유물 중에 쌍따볼밥 쌍따봉 발사하는 거 2011년 버전으로 보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뒷장 참고 이거 내가 왜 했지 이거를? 언니 이거 뭐가 기분이 아니 좋았어요? 평소에 유정이가 자주 하는 그 동작이야 이거. 근데 여기다 이게 쌍따봉을 장착했네. 원래 저한테 이렇게 막 언니 막 이걸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여기다 이제 장착해서 이거를 이렇게 했네. 화장도 안 하고. 뭔가 유나 놀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유나 놀리는 것 같아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2011 버전이에요. 따라따라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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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가 안 흔들려서 방금. 따라따라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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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스 블루베트 이거 저 이제 여기서 이제 밝히겠는데요. 이 주지스 블루벨트 사그랄이란 말 자체도 저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디서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홍 또 나, 홍은지 또 너냐, 홍은지 그냥 은지의 두 자아는 어떨 때 등장하나요? 본인도 그 차이를 느끼나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막 예능도 많이 하고 유튜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찍고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역주행하고 나서. 그러면서 영상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보는데 제가 왜 저렇게 했지? 약간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고 하는 짓들이어가지고 차이를 못 느껴. 그냥 은지예요. 그게 내 은지의 본연의 모습. 내가 봤을 때 무대 위에서가 은지고 그냥 무대 밑에선 다 그냥 홍은지 같아. 지금도 홍은지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 반전 매력인 거죠. 네 그렇대요. 감사합니다. 아 은지님의 입덕 포인트는 손가락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제 입덕 포인트요? 이게 왜 제 입덕 포인트가 된지 모르겠지만 다른 게요? 입덕 포인트요? 글쎄요. 너무 많지. 근데 너무 많아요. 은지가 되게 허당 매력이 되게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반전 매력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입덕 포인트는 홍은지로. 감사합니다. 홍은지 맞아. 홍은지. 그리고 롤린 무대 할 때 마지막 가오리 춤추기 전에 유정 은지 마주 보면서 웃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러분 은지를 마주 보잖아요. 안 웃겠어요. 제가 그 무대에서 아 우리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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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뒤돌 때 너 기다리고 있자 이거 할 때 아 은지 씨를 보면 그냥 웃겨 미칠 것 같은데 제가 웃으면 은지 씨도 웃어요. 근데 맞아. 그게 이제 어디서 잡혔나 봐요. 맞아. 저희는 5년 동안 마주보고 웃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이일 때도 이제 하이 파트 때도 언니랑 마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렇지. 은지 씨는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맞아. 그 알지? 은지 표정. 알아. 이러면서 걸어오는데 아 미치겠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걸어오는 거야? 그냥 몰라 언니를 보면 그렇게 웃고 싶어. 근데 하다가 꼭 자기가 터져. 맞아. 꼭. 맞아. 언니를 보면 또 장난이 또 치고 싶고 한가 봐요. 너무 웃겨요. 무대 위에서도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 단발자도 단발병에 걸리나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미 계속 미쳐 있어요. 단발에. 유나가 맨날 머리 자를까 말까 머리 자를까 말까 이걸 한 2주일을 해요. 그리고 아 그러면 뭐 잘라라고 얘기하면 아깝대요. 그래서 그럼 자르지 마 하면 다음 날 여기까지 자르고 무슨 또 여기까지 잘라요. 그러다
그냥 하루 종일 거울만 봐요. 아, 내 머리 어떡하지? 단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막 단발도, 그러니까 이게 긴 머리만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단발도 되게 느낌마다 다 달라서 맞아.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안 아팠나요? 아팠어요. 아, 근데 사실 나 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 왜? 이게 뭐야? 내가 천사인 거지. 떨어졌어. 아, 그러니까 내가 천사여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 사실 몇 번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와, 아팠어 나. 아팠어요. 3번 에스크 피어레스가 브레이브 걸스에게 묻는다.